네, 오늘도 봄의 마지막 절기인 곡우입니다. 곡우는 봄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전리답게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봄비치고는 꽤 요란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30에서 80mm, 산간에는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는데요. 일부 육상에는 강풍과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어 또다시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어제보다 약간 올라 있는데요. 낮에도 20도를 웃돌면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부 지역의 기온 12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동안 가벼운 산책하거나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8도까지 내려가 조금 쌀쌀한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네, 산간 지역의 기온 10도 가까이 올라있는 가운데 가시거리는 10km 내외로 시원하게 트여 있습니다. 섬 지역도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져 밤에는 비가 시작되겠고요.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공항에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당분간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